네, 스트럭처 5, 챕터 12, 가정법. 가정법 한번 봅니다. 12장. 자, 이거는 가정이란 말은 이렇게 봅니다. if라는 건 원래 생겨 모양이 뜻이 뭐예요? 뭐뭐 한다면 뭐뭐 뭐일 것이다. 할수 있어. 여기 보면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 샤, 뭐뭐 할수 있다, 해야 한다, 뭐 이런 건데. 자, 이거 가정이란 말 말고도 조건문 이렇게 표현해요. 단순 조건문 어떻게 돼요? 만약에 주인공이 뭐뭐 하면 주인공이 뭐뭐 할수 있다, 할 것이다, 할수 있다, 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건 일반 가정이라고 그러고, 조건문, 단순 가정. 이게 더 편하겠네, 말이. 근데 현재 사실을 반대로 말할 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같이 if가 나왔는데 보면 이런 거예요. 현재 사실을 반대로 말한다. 즉,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을 얘기하는 거, 소망.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그때는 이렇게 현재 시제를 쓰지 않고 과거 시제를 씁니다. 과거 시제는 두 가지. 일반적으로 과거의 동작, 과거 동사, 일반 동사의 과거형 쓰거나, 비동사 같으면 was가 돼야 될 텐데, 응? was나 were가 비동사의 과거형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하나로 통합을 해. were 이렇게 비동사로 써야 되는 경우에 이게 요거 포인트예요.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 너에게 약간의 과자를 사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I didn't buy you. I don't buy. 자, didn't가 아니죠. Don't지. I don't buy you some cookies. 뭐뭐이니까 as를 앞에 써주고, 내가 뭐뭐이니까 뭐 because도 괜찮고, as I don't have money, I have no money, I don't have money, I have no money가 낫겠다. I have no money. 혹은 뭐 so I have no money, I don't buy you, 이런 식으로 현재의 여기 현재의 가정으로 돌려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는 너에게 과자를 사주지 못해,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즉 가정법 과거는 내용은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이 과정과 과거 완료 약족 if라는 족하고 주절에 주어 다 같이 완료형을 써줍니다.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만약 내가 돈이 있다면 나는 너에게 약간의 과자를 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면, 내가 돈이 없어서 as로 쓸까? 그래, so라 쓰자. So I didn't have money. I did not. I did not buy you. 이렇게 과거형을 쓰는 거지. 그치? 이게 이두 가지 패턴. 하나는 물론 챕터당 연습 문제를 이세 파트로 풀 건데, 일단 가정에서 말하기라는 말 다시 한번 더, 단순 조건문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자, 단순 조건문 뭐 볼게요. 1번, 그가 다시 늦으면 if he is late again,
나는 그를 보지 않을 거야. I will not see him.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내가 다시 거짓말하면, if you tell a lie again, I may 뭐 말지도 몰라. Not believe you. 더 이상 anymore. 자, 만약 비가 온다면 if it rains, 나는 뭐할 거야? I will stay at home. 자, if I have 글자가 마음에 안 든다. Have 충분한 돈, enough money. 나는 뭐할 거야? Will buy. 자, 오픈카는 convertible라고 해. 이 convert란 말은 이렇게 변환하는 거죠. Transform은 완전히 이쪽에서 저쪽으로 모양이 바뀌는 거. Convert는 이렇게 변환. A에서 B라는 폼으로 가주는 거예요. Convertible. I would buy a convertible. Convertible. 오픈카래요. 이게 여기 나왔네. 자, 그렇게 보고 5번. 만약에 you 버스를 타다 그러면 take라는 표현 쓰죠. Take a bus. You may be late. 자, 다음. 자, 단순 조건문, 조건, 가정. 같은 말이라고 봐요. 만약에, if you, are가 아니지, 온다 그러니까 come late. 위 놓칠 거다 뭐말 거다 뭐 우유 아 we will 놓친다 miss the bus. 만약 그녀가 날 떠난다면 if she leaves me, 나는 슬플 거야. I will be sad. 만약 내가 나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면, if you lend me, 자, 빌려주는 거, 얘는 borrow는요. 누군가한테서 빌려받는 거죠. 돈을 빌리는 거. 주어가 돈을 빌리다 이런 소리고, 이거는 빌려주다. Some money. 나는 택시를 탈수 있어. I can take a taxi. 자,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그 경기를 취소할 거야. 뭐할 거야? 만약 if it rains tomorrow.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기서 we 뭐할 거다. We will cancel the game. 그 경기. 자, 이게 보면 여기는 자, 이거 시간의 일치, 시제일치라는 개념을 보면 양쪽은 시간이 같아야 되는, 하나는 미래고 하나는 현재잖아요. 이거 잘 봐줘야 돼요. 조건문이라는 거에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조건을 나타내거나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그래. 이거를 부사절이에 이 가까운 미래, 앞으로 바로 올 가까운 미래가 이 조건문 안에 써질 것 같으면 이거는 현재 시제가
대체한다 이런 표현을 문법에서 하고 있어요. will rain이 아니라 그냥 rains가 된다. 그 이유는 자 만약에 이거 will rain이라고 만약에 조건문에다가 if it will rain이라고 tomorrow라고 써버리면 이 will이 여기서 또 주절 주어 다음에 조동사에서 또 복잡 여기서 중복이 되죠. 이런 중복성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will rain이 rains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보자마자 이건 시간 조건 부사절은 가까운 미래니까 현재가 그 시간을 대체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단 단순 조건 단순한 가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그 캐테고리 안에서 보는 겁니다. If you 자 복권에 당첨되니까 win win a lottery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lottery 너뭐할 거니? What will you do? 여기는 봐봐. 미래, 여기는 현재. 가까운 미래,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안에선 그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면, 그러면 현재 시제가 대체한다. 아주 큰 개념이에요. 현재 시제가 대체해서 rains가 되더라.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약 내가 날 떠나면, if you leave me, 나는 will not 다시 널 쳐다보지 않을 거야. 널 보지 않을 거야. I will not see you again. 다음에. 만약 내가 또 늦는다면, if you are late again, we will not wait for you. 기다리다, 이거 wait for라는 거죠?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자, 이게 단순 조건 가정문을 봤고요. 가정을 봤고, 다음번 문장에서는 자, 현재 사실의 반대 표현을 어떻게 할까? 가정법 과거를 배울 겁니다.